안녕하세요. 한일건강연구소의 이성용 원장입니다. 소변은 인체 생기는 크고 작은 질병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늘은 소변양, 색깔, 냄새, 형태 총 4가지의 단서로 몸 건강 상태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이 보내는 단서들 첫 번째, 소변양의 변화. 몸이 건강한 상태라면 매일 4에서 7회 총 1리터에서 1.5리터의 소변을 봐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4에서 7회 이상이라도 신장은 하루에 정해진 양의 소변만 생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출해내는 소변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변유를 촉진하는 식품이나 음료를 많이 먹었을 경우 소변의 양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변유를 촉진하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오랜 기간 지속된다면 신장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소변색의 변화. 소변의 색깔은 수분의 양과 노폐물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의 소변 색깔은 대부분 엷고 맑은 노란색을 띠며 약간의 지린내 외에는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몸속에 수분이 적어지거나 혹은 너무 많아지면 소변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무색 투명한 소변. 색깔이 없는 소변을 보는 경우는 우리 몸에 포함된 수분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수분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이 맑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색 투명한 소변색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탈수 증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수는 보통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보통 물을 마시면 수분은 혈액과 섞여서 신장을 거쳐 필요한 영양분은 세포로 이동시키고 필요 없는 성분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이처럼 신장이 건강한 사람의 소변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소변색이 무색 투명이 아닌 엷은 노란색입니다. 하지만 투명한 소변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수분 그대로의 상태로 신장을 그냥 지나쳐 소변으로 배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상은 신장이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수분량을 넘었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탈수 현상으로 빠져나가는 물만큼 몸속 나트륨 농도도 낮아져 저나트륨 혈증에 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심해지면 두통,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어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갈색의 소변. 콜라처럼 소변 색상이 진하다는 것은 몸속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하루 동안 육류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우선 수분 섭취량을 늘려서 소변의 색이 변하는지 살펴보고 그럼에도 여전히 짙고 탁한 갈색이라면 간질환이나 단접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소변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정 음식 알로에 누에콘을 섭취하면 갈색 소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분홍색의 소변. 엷은 분홍색의 소변을 보면 혈뇨인 줄 알고 놀랄 수도 있지만 이 증상은 대부분 섭취하는 음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트 블랙베리 같은 붉은색을 띠는 음식은 붉은 색소가 많아서 소변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색의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분홍색이나 붉은색 소변이 나온다면 신장이나 방광 요도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유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마라톤 사이클처럼 장시간 과도한 근육 운동을 할 때 붉은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근육이 손상돼서 근육을 붉게 보이게 하는 단백질의 일종 미오글로빈이 소변으로 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데 소변색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분홍색이거나 붉으면 방광암이나 방광염, 요로결석 등 여러가지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쌀뜨물 색상의 뿌연 소변. 혼탕뇨가 나타나는 질환은 방광염, 신우신염 등 요로감염증입니다. 소변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소변에 염증세포가 함유되어 있다는 것인데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염은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막상 소변을 보면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지면서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증상이고 신우신염은 방광염과 비슷한 증상과 함께 열이 나면서 옆구리가 아픈 증상도 동반됩니다.
하지만 식후에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 음식물에 함유된 인산, 요산, 수산과 같은 무기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일시적으로 혼탕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 소변을 볼 때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집니다. 하지만 다음 소변을 볼 때에도 혼탕뇨가 계속 관찰된다면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소변 냄새의 변화. 1. 가을향이 나는 소변. 정상적인 소변이라면 약간의 지린내가 납니다. 하지만 소변을 본 뒤 가을향이 난다면 반드시 당뇨병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췌장이나 신장 문제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신체에서 높아진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이로 인해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 또는 가을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바로 당뇨 증상입니다. 이 외에도 피로감, 소변량의 증가, 극도의 갈증, 식욕 변화,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당뇨를 치유하고 있는 가정인데도 달거나 가을향 냄새의 소변이 나온다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당뇨 관리를 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심하게 역한 냄새가 나는 소변.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냄새가 너무 역하고 심하다면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는 것은 소변에 세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세균이 소변을 분해해 암모니아를 생성시키는 작용을 하여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소변 형태의 변화. 거품이 나는 소변.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거품이 생겨도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탁하고 거품이 많은 소변이 지속적으로 배출된다면 단백질 성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건강한 경우에도 격렬한 운동을 했다거나 탈수 증상이 있거나 고열이 지속됐거나 다량의 육류를 섭취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소변 거품이 많이 생긴다면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소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거품뇨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변에 대한 증상은 종류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변 관련 질환들이 의심된다면 꼭 검사를 해보고 제대로 된 치유법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은 신장 방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매우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변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꼭 제대로 된 건강치유법을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